감사합니다. 진하다. 여기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외할머님이 생각나는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러 왔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이름은 만나식당. 먹지도 않았는데 맛집인 식당. 옛날 전화번호의 앞자리가 두 자리인 걸 보니 30년은 좋게 돼 보입니다. 얼마나 만나는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옆으로 열어야 됩니다. 드르륵. 어머님 홀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흔한 우리 어머님들의 뒷모습. 룸도 있었던 테이블 다섯 개의 아담한 식당입니다. 메뉴판인데요. 가격 착했습니다. 찌개류는 7,000원. 비빔밥, 백반도 7,000원. 제육볶음 등은 2, 3,000원 비싸고요. 2인 이상. 콩국수 냉면도 있었습니다. 재료는 모두 국내산. 맛있는 소리와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고요. 금세 국장님 등장하셨습니다. 천국 장. 소리 봐. 향이 아주 진했습니다. 이어서 반찬. 정갈하면서 푸짐한 여섯 가지 반찬입니다. 갑자기 따라 나오니까. 네. 예. 네. 푸짐해서 자리가 없어요. 매콤한 불향이 가득했던 제육볶음입니다. 요렇게 안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청국장의 손이 가장 먼저 갔습니다. 청국장이 완전 꾸덕꾸덕한 청국장이야. 공활갱이 살아있습니다. 두부도 푸짐푸짐. 고추호박 버섯도 들어있었고요. 한술 떴습니다. 진하다. 아. 이렇게 꾸덕하고 진한 청국장 정말 오랜만입니다. 구수한 향이 입안에서 2, 3일은 갈 것 같습니다. 쌀사람을 재워주는 푸근한 맛. 쌀밥이 필요합니다. 청국장 이렇게 하나 적셔 먹어요. 살짝 적셔도 한 입 쏙. 어머님 손맛이 대단했던 국장님이셨습니다. 아차차 반찬 소개. 마늘, 상추, 고추. 취향에 맞게 아삭이와 청양 둘 다 주셨습니다. 총각김치 줄기, 오이 무침, 진미채, 배추김치로 착각한 생고등어 조림, 쌈장, 고추잎 나물 무침, 그리고 계란말이. 에이스 반찬 6종 세트 모아놨고요. 계란말이에 먼저 눈이 갔습니다. 일단 밥 한 술 떴고요. 밥도 맛있죠? 되게 커. 그리고 생고등어 조림이 이날 완전 다 코스였습니다. 맛있겠다. 고등어. 양념 맛이 예술이었던 진정한 밥도둑. 쌀밥 위에 만화님 고등어 선물. 오, 땡큐. 진짜 꿀맛이었습니다.
야, 이거 허투름 반찬이 하나도 없다. 오이 무침에 진미채, 고추장 볶음, 총각김치, 줄기, 고추잎, 나물. 현재까지 지적사항 제로입니다. 이어서 제육 버거. 오, 제육. 짠. 잡내 없이 신선했던 고기입니다. 또 밥 한 술 뜨거. 달달하니 국맛도 나고 적당히 비계도 있고. 주 선생님도 합류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네, 맛있어갖고. 먹을만해요? 네, 끝내줍니다. 흔들어주시고 더파하게 따주세요. 컴백, 짠. 아, 우와, 큰 거. 나는 소냥. 짠. 쌈 하나 쌌습니다. 상추 위에 쌀밥 올리고, 크게 고기 한 점 올리고, 쌈장, 마늘, 고추. 야무지게 싸서 한이 크게 슝. 저도 한 점 쌌습니다. 반찬이 맛있어서 이번엔 쌈 안에 다 넣어봤는데요. 쌈 안에 비빔밥? 뭘 넣어도 다 잘 어울렸습니다. 어머님의 30년 연륜의 맛, 그 내공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쌈 하나 싸먹고 청국장 한 술 뜨고, 숟가락 위에 고기 한 점 올려놓고 묶어. 이번엔 공깃밥에 비벼먹기. 고소한 향이 모니터를 뚫고 나옵니다. 자, 한 입, 슝. 다시 주스 한 잔. 짠. 마나님은 살코기 위에 오이 얹어 먹고, 저는 껍딱 궁합이 착착 맞습니다. 마나님의 큰 선물, 쌈 비빔밥. 진짜 마무리, 전국장 뚝배기 비빔밥. 전국장 한 방울도 아까워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여기에 제육도 하나 올려서 슝. 숨도 안 쉬고 달렸던 먹방 프라이드. 든든하고 구수한 한 끼였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해주세요. 안양의 만나식당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